4년 만에 마스크 없이 봄꽃을 만끽할 수 있게 되면서 코로나19 이전의 모습이 되살아나고 있는데요. 도내 대표적인 벚꽃 명소인 김천 연화지에는 벚꽃의 향연을 즐기려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연철 기자가 화사한 봄날의 풍경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연화지를 둘러싼 벚꽃길이 온통 연분홍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저수지를 따라 활짝 터진 꽃망울들은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가족과 연인, 친구들은 핑크빛의 손길을 더하며 추억을 남겨보기도 합니다. 해마다 피는 꽃이지만 올해의 설렘은 조금 더 특별합니다. 예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써서 불편했는데 이번에 코로나 실내 마스크 풀리고 야외 마스크도 풀리니까 편하고 좋고 벚꽃도 예쁘네요. 높이 8m에 지름 4m짜리 대형 반달곰이 우리에 띄어졌습니다. 연화지에 새롭게 등장한 깜짝 손님 오삼입니다. 김천 수도산에 방사된 반달곰 KM53을 모티브로 한 오삼이는 김천을 대표하는 캐릭터입니다. 연화지 곳곳이 벚꽃과 함께 오삼이를 보러 온 사람들로 북새통으로 이뤘습니다. 서울에는 이제 러버들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김천에서는 이제 오삼이라고 이 곰들의 캐릭터가 이렇게 둥실둥실 떠 있는 게 정말 여기 벚꽃의 분위기가 너무 딱 조화롭게 잘 알맞는 것 같고 정말 어린 학생들이나 또 남녀노소 즐길 수 있게 잘 꾸며놓은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봄이 성큼 다가온 만큼 이번 주말 연화지에선 만개한 벚꽃과 함께 다채로운 대면 행사도 즐길 수 있습니다. HCN 뉴스 최현철입니다.